안녕하세요. 저는 IT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임광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라이프교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저 귀동냥하는 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IT 목장 목자이신 우리 정혜건 집사님, 정순미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익수 선교팀장님께서 저에게 IT 선교를 가보지 않겠느냐고 강권하신 일에 따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기로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고 싶으면 자기네들이나 가지 왜 나보고 가자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제가 얼마나 편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고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서로 연습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곧바로 뛰어나가 마을로 전도하러 뛰어나가는 것을 보는데 정말 복음의 성령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였고 또 내 인생에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저는 아이들 앞에서 처음 얘기하게 되었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였고 저도 더욱 용기를 내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께 깊은 감명과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 성도님께서도 선교하실 기회가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요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